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선거법 위반에 기소가 되면 법원에서 어떤 판단을 할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법원에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처해지면 그러면 국회의원 선거도 사퇴를 해야 되고 그리고 앞으로 5년 뒤에 대선에도 출마하지 못하게 될 뿐만 아니라 지난 대선에서 이 후원 지원받았던 보존받았던 434억 원, 이걸 더불어민주당이 도로 토해내야 하기 때문에, 자, 민주당으로서는 초미의 비상이 걸린 겁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재명도 정치 생명의 일대 위기를 맞고 있는데, 자, 그런데, 이 법원 판결은 어떻게 나올까? 자, 이재명은, 과거에 친형 강제 입원을 둘러싼 허위사실 공포 혐의로 이미 재판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선거법 위반이었습니다. 당시 재법원은 2심에서 300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는데 대법원에서 뒤집어 버렸습니다.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 퍼뜨리기 위한 발언이 아니었다 하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자기의 형님을 병원에 입원시켰는데 그거 말하다 보니까 그냥 아니다 이렇게 말한 거지. 그냥 돌아다니면서 나 우리 형님을 병원에 입원시키지 않았다 이런 적극적으로 자기 견해를 밝힌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TV 토론회 같은 데서 상대 후보가 물었을 때 답변을 한 거고 그 일종의 표현의 자유다 또 이렇게 말하기도 했고, 자, 그건 이 표현의 자유에서 우리가 이 숨쉴 공간을 확보해 줘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재명에게 유리한 조건을 다 만들어 가지고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에서 자 이게 무혐의 무죄가 되는 이런 판결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판결이 이번에는 거꾸로 이재명의 발목을 잡는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 판결이 이재명에게 오히려 자충수가 될 수 있다 하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자, 김명수 대법원장은 2020년 7월 16일 날 자, 이재명에 대한 이 항소심에서 유죄와는 달리 무죄로 선고를 확정했는데 그때 판결문이 이렇습니다. 자, 일방적으로 허위 사실을 드러내어 알리려는 의도에서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표명한 것이 아닌 한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 자, 이 말은 지금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표명한 경우에는 자, 이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과거에 자기 형에 대한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데 관여했던 것은 그 사실이 아니다 한 것은 아주 소극적으로 그냥 어떻게 말하다 보니까 아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거는 표현의 자유다 뭐 이런 혐의여서 자 적극적으로 그런 표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적극적인 표현을 하지 않은 것은 자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 하는 이야기는 거꾸로 적극적으로 혐의 사실에 대한 부인한 경우는 이 허위사실 유포다 그래서 선거법 위반이다 이걸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재명이가 지금 선거법 위반을 받고 있는 것은 자 이 김문기 전 이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입니다. 적극적으로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은 그냥 우연하게 내가 사람들 모르는데요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은 하위 직급이기 때문에 모른다. 아 그런데 가장 출장을 갔다 왔어도 모릅니까? 아니 출장을 갔다 왔을 때 많은 사람이 같이 갔다 오는데 그걸 어떻게 아냐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하위 직급이기 때문에 모른다. 모른다를 그냥 우연하게 지나가다가 누가 물어서 한 이야기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본인이 모른다고 설명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김문기는 골프도 쳤고 호주와 이 뉴질랜드의 선진 교통 시스템을 보기 위해서 같이 갔던 사이입니다. 그리고 이 변호사 때 시절부터 잘 알았던 사이다. 무엇보다도 유동규가 김문기가 이 이재명에게 보고를 했다라고 지금 감옥에 있는 유동규가 그렇게 진술을 했다. 술술 풀었다고 이야기를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재명은 김문기를 모른다라고 말한 것이 그냥 소극적인 상황이 아니라 아주 적극적으로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 그때는 몰랐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하나는 이재명이 지금 의혹을 받고 있는 말하자면 백현동 개발과 관련해서 자, 땅의 용도를 상향 조정을 4단계는 시켜줬는데 이거 그 당시에 국토교통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자 이걸 안 해주면은 고쳐주지 않으면은 그래서 징계를 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재명은 지난해 10월 달에 국감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토부가 저희한테 다시 압박이 왔는데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것을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걸 보면 그냥 이것도 국토부가 이걸 해줘라 이 정도가 아니라 국토부가 그 용도 변경을 안 해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아서 협박을 했다 하는 이야기는 굉장히 적극적인 의사 표현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자, 이걸 지금 뒤집으려고 그러면은 이재명은 아 그거 아닌데 정도가 아니라 이건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라고 할 수도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아주 구체적이고 직접적이고 압박을 받은 걸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토부가 이 땅의 용도 변경을 해주라 하는 소리를 제가 대충 들은 것 같습니다. 이 정도 같으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 국토부가 다시 압박이 왔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것을 문제 삼겠다. 아주 구체적입니다. 직무유기라는 걸. 그러니까 이 말을 종합적으로 보면 지금 이재명이 부인하고 있는 자, 국토교통부가 그 당시에 땅 용도 변경을 해주라고 협박을 했다 하는 부분이나 김문기를 몰랐다고 하는 부분이나 아주 적극적인 의사 표현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대충 지나가다 들은 소리라든지 아니면 물었을 때 그거 잘 모르는데요? 이렇게 한 이야기라든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자신의 형님에 대해서 정신병원으로 입원시킨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거 뭐 그냥 지나가는 소리로 한 것처럼 또는 아주 소극적으로 부인한 것처럼 자, 이렇게 한 것은 그 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라고 해서 억지로 이재명을 봐주려고 하는 대법원 판단이었는데 자, 이 판단을 맞추다 보니까 거꾸로 이번에 걸려있는 이재명의 이 선거법 위반은 그 판단과 정반대의 경우여서 그래서 전반대의 경우면 반드시 이재명은 선거법 위반이다 하는 판결이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의사 표현을 했다는 겁니다. 김문기를 모른다는 것도 수차례 걸쳐서 나는 모른다라고 얘기를 적극적으로 했고 그리고 그 백현동의 땅 용도 변경에 대해서도 국토부가 이 직무유기로 인해서 문제 삼겠다고 압박이 들어왔다. 협박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은 그냥 흘러들어가는 소리나 표현의 자유로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검찰도 이 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수차례 걸쳐서 적극적인 발언을 했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 수차례 출연해서 지속해서 적극적으로 발언했다. 이게 검찰의 이 요지입니다. 지속적으로 적극적으로 발언했다. 그러니까 이건 지난번 이재명이 받았던 선거법에 무죄를 받은 거 보니까 너무나 얼척이 없는 이유로 이재명에게 면제를 줬으니까 이번에는 그 반대되는 경우로 지속해서 적극적으로 발언을 했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검찰은 이런 이재명의 주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하고 있고 또 이 이재명은 그게 아니라 뭐 협조 요청이 와서 그렇게 해준 거다 이렇게 맞서고 있어서 자, 이 두 양측의 지금 법정에서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지만 무엇보다도 지난번 이 이재명 형에 대한 판결 그 논리를 보면 자, 이번 사건은 전부 다 유죄로 날 것이다. 자, 그러니까 지난번도 무리한 판결이었다고 보고 그래서 이 권순일 전 대법관과 김만배가 수차례 만나가지고 재판 거래를 했을 것이다 하는 의혹이 제기되어 있던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이번까지 왔으니까 자, 이번에는 아무리 핑계를 대려고 하더라도 자, 빠져날 구멍이 없다. 적극적으로 이재명이가 이 건에 대해서 부인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재명의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해진다면 이재명도 그리고 더불어민주당도 그야말로 폭망할 거다 하는 전망이 사실상 현실이 되고 있다. 현실화되고 있다 하는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